거죠. 최고 히트작은 누구 거죠? 히트작 출연했던 거 중에서. 아, 셋 중에. 네. 지금 김 과장이죠. 준호가 조금 지금 앞서고 있고. 찬성이가 그래도 SNS에서 저희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네요. 아니, 얼마나 SNS 하시길래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. 그러면 한번 체크해 봐야 돼. 그래도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. 쉬고 있더라고. 사회적 표현 마음에 들어 가지고. 네. 최근에 연기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다닌 그 찬성 씨. 최근에 중간고사를 몇 개월 전에 봤어요. 네네네. 근데 그 중간고사가 저거였어요. 그 동물 묘사하기. 네. 그래서 타조를 해갔는데. 아, 그때 나 혼자 산다. 네. 아, 그때 그쵸. 이슈 됐죠. 그거를 사람들이 꽤 많이 봤더라고요. 아, 보여주세요. 타조. 보여줘. 네. 그래요. 타조. 이게 타조가 다리가 되게 길잖아요. 길죠. 다리 때 이렇게 늘어요. 잘한다. 다리 때 이렇게 늘어요. 잘한다. 이렇게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뭐 맹수나 이제 이게 막 호랑이 뭐 표범 이런 애는 어깨를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. 그러면 이제 내가 딱 감지를 하면은 도망갈 때 가슴 탁 펴요. 펴고 타주가 여기다가 최근에도 막 그 사극 말들 말도 해 말 말도 했어 말 잘하잖아 말 말들이 진짜 이게 걔네 되게 똑똑해요. 그래가지고 말 똑똑하죠. 제 잘 못하는 사람 타면은 얘들이 맞아 자 이 앞으로 아 이게 잘하네 말들이 이게 딱 타잖아요. 그럼 얘들이 좀 귀찮아요. 맞아 한 다섯 번 차야지 좀 이렇게 달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못하는 사람 촬영할 때는 얘들이 진짜 신기한 게 레디 하면 달릴 준비해. 아, 걔들 다른 거 일부러. 촬영 하도 많이 하니까 말들이 원래 무리지어서 이렇게 가는 동물인데 대본상 저 혼자 옆으로 빠져야 돼요. 옆으로 빠져야 되는 건데 레디에서 달릴 준비해. 막 가다가 땡기면 이제 쭉 가야 되잖아요. 이 친구가 가다가 이렇게 왜? 네가 땡긴 거 아니야? 애들이 일로 가니까 제가 이만큼 땡겼는데 얘가 탁탁 가다가 가더라고. 야. 아니 진짜로. 와. 와죠. 대박이야. 말가 잘하네. 와. 네. 야, 너무 뭐 대단한 마이비네. 자, 여기요.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어. 야.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어. 야. 박명수 리듬 좋아요.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.